이어서 대전입니다. 대전 역전과 중앙로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통로가 개통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연결 통로가 개통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벽면과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대전시가 뒤늦게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개통식을 가진 대전 중앙로 역전 지하상가 연결 통로. 바닥에 흥건한 물이 상가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은 가운데 펌프로 고인 물을 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결 통로에 누수가 발생한 건 폭우가 쏟아진 지난 14일부터 교통 약자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 부근 벽면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통식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누수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원체 비가 많이 오는데 많이 오더라도 만약 처음부터 보수를 잘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전시는 연결 통로와 기존 지하상가 건물 연결 부위에 방수 접합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다며 장맛비가 그치는 대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기존 구조물 방수도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깨지다 보니까 그쪽이 약해서 지금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존 구조물에 덧대는 데는 원래 해서 방수가 좀 취약하거든요. 2019년 12월 첫 삽을 뜬 지하상가 연결 통로는 완공이 1년 8개월 지연되면서 장기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통한 역전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 통로에 일주일도 안 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대전시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개통을 무리하게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